꼭 필요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?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거와 다르게 좀 순하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걸? 근데 이럴 때 도와주실 그러려고 오늘 오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같이 고민하고 얘기할 때 생각하던 성격보다 되게 약간 애들이 깬다고도 많이 하거든요. 의외성이 겉으로 보이는 게 더 많아서. 근데 처음에 캐스팅할 때는 짧은 시간에 딱 보여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? 씨가 계속 써 머릿속 그려지는 거. 이나영 씨 옛날에 어떤 광고로 되게 이슈가 된지 알아요? 라네즈가 제일 컸어요. 그 라네즈 하면 이나영. 그래서 그 막 하얀 피부 톤에 막 이렇게 목표는 되게 전지현. 전지현이 캐치 오마원 같이. 그 옛날에 네. 앱선 광고, 앱선 네. 프린터. 혹여나 좋은 군대에서 돈벌이 있는 게 있으면 거기서 화제성을 키울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광고 찍은 거 혹시 있어요? 아직까지는 없어요. 욕심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? 약간 화장품. 그럼 여자니까 당연히 뷰티. 그리고 에드윈을 해야죠. 에드윈? 에드윈 찍은 배우들이 다 대세 스타가 되잖아요. 그거 맞아요. 그러면 그 눈빛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마지막으로 스프라이트는 어떤 느낌이에요? 시원하고 똑똑하게. 그쵸. 딱 그것만 표현하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. 이거 마지막 힌이에요. 네. 이게 끝일 수 있는 거예요. 이 오디션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다시 한번 오디션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. 뭐 나중에 코카콜라 주고 되니까 이거 그냥 민재희 씨가 딱 뭐 따는 거부터 그 모습을 끝! 아, 내가 스프라이트 벽천도 안 받았는데 3캔이나 사고 내 돈은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PR포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주소에 지원해주세요.